삼성중공업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으나 1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중공업이 수주 물량 효과와 고정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1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인건비 충당금 반영으로 4분기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예상보다 양호한 2023년 가이던스 제시로 외형 확대 및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삼성중공업은 2023년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액 8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을 제시했다며 인력 부족에 따른 건조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양호한 매출 목표로 올해 흑자 전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1분기는 건조 물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고정비 부담 완화로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전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올해에는 FLNG 및 LNG선을 기반으로 수주도 우려 대비 양호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000원을 유지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올해 가이던스로 제시된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 달성 가능성은 적절한 수준의 인건비로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의 4분기 실적은 외주 단가 상승 및 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 예상분 2,700억 원을 비용으로 반영한 것이 어닝 쇼크가 돼 매출액 1조 6,846억 원, 영업 손실 3,358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종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은 808억 원 적자로 컨센서스와 큰 차이가 없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규 수주에서 기대했던 해양 플랜트 수주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이 아쉽지만 매출 기준 수준고는 26조 7천억 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 5,700원을 유지했습니다. 메리츠 증권도 삼성중공업의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1분기 긴급 수주 물량 효과와 대규모 수주분의 건조 일정으로 2024년까지도 매출 증가는 확정적이라며 LNG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생산 비중이 80% 이상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예상됨에 따라 1분기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삼성중공업의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인해 31일 오전 삼성중공업 주가는 전일 대비 10.5% 상승한 5,8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올해 총 322억 달러어치를 수주하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미래 먹거리를 수주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95억 달러를 수주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주 목표치 88억 달러보다 8%, 실제 수주 규모 94억 달러보다 1% 높은 수준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강점이 있는 해양 사업 중심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3년 만에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를 15억 달러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수주 목표를 제시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다소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이는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수주 목표는 157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수주 목표치 174억 4천만 달러보다 9.8%, 실제 수주 규모 240억 3,500만 달러보다 35.5% 적은 수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69억 8천만 달러를 올해 수주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해 수주 목표 89억 달러보다 22.6%, 실제 수주액 104억 8천만 달러보다 33.4% 적습니다. 조선 빅3 모두 3,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만큼 수주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대신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컨테이너선 발주가 쏟아졌는데 시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같은 수준의 건조 계약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올해도 효자 선종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 관계자들이 조선 빅3를 찾아 조선소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카타르 프로젝트 2단계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 1단계에서 LNG 운반선을 대우조선해양 19척, 삼성중공업 18척, 한국조선해양이 17척을 수주했는데 2단계에서도
각각 10척 이상을 추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LNG 운반선 수요는 꾸준할 전망입니다. LNG 해상 물 동량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2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매년 LNG 운반선 35척이 새로 투입돼야 합니다. 또 2030년까지 설령 25년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LNG 운반선은 총 118척으로 늘어납니다. 해당 선박들은 86,000에서 119,000 큐빅미터 규모의 선박들입니다. 이들 선박을 교체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74,000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이 매년 13척씩 발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최근 발주가 없었던 탱커선도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컨테이너선이나 드라이벌크선 등도 노후 선박을 중심으로 교체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새로운 선정 수주전도 막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서는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이 대표적입니다. 선주들이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관련 문의를 하면서 차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CCS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의 필요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5만 큐빅미터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첫 수주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 액화수소 운반선과 메탄올,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친환경 선박 발전 엔진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모두 올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기본 설계 승인을 획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와 손잡고 액화수소 운반선 AIP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메탄올과 암모니아 엔진 제어기를 각각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